작년 여름방학에 아르바이트를 했던 때의 이야기다. 작년 여름방학 직전, 나와 친구 동수, 채순이는 학교 컴퓨터로 알바를 찾고 있었다. 그런데 그중 이상한 아르바이트에 모집 광고가 있었던 것이다. 그 내용은 일당 10만원, 피서지에 있는 별장으로 이사하는 작업, 3박 4일로 숙박 포함, 식비와 교통비는 별도로 지급함, 이라는 것이었다. 나는, 이거 꽤 괜찮지 않냐? 라고 묻자 동수는 전단지대로라면 그 별장에서 묵는 거겠지? 편할 것 같은데 전화해볼까? 라고 대답했다. 채순 역시 오, 피서지에서 지내면서 돈까지 받을 수 있다니 괜찮네 라고 동의해서 우리는 그리 깊게 생각하지 않고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곳은 별장의 관리사무소 같은 곳이었다. 어째서인지 우리들은 면접 같은 것도 거치지 않고 전화 한 통화만으로 즉시 채용되었다. 이때 수상하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했을지도 모르겠다. 아르바이트 당일 우리들은 이른 아침에 출발해 오전 중에 만나기로 약속하고 별장 근처의 역에 도착했다. 역에 도착하니 이미 우리들을 맞이하러 온 차가 기다리고 있었다. 안에는 사람 좋아 보이는 40대 정도의 아저씨가 타고 있었다. 별장으로 향하면서 아저씨는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작업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대충 기억을 떠올려 보자면 장소는 피서지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있는 두 채의 별장이라는 것이었다. 건물이 노후되고 입지가 영 좋지 않아서 주인이 찾지 않게 되고 어차피 살 사람도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헐어버릴 예정이라고 했다. 그 안에 물건은 모두 옮겨내어 집을 쉽게 허물 수 있게 도우는 것이 우리의 일이었다. 덧붙이자면 짐을 옮기기 위해 매일 저녁 트럭이 오지만 작업 자체는 우리들 3명만 하기로 되어 있었다. 식사는 그 트럭에 실어서 매번 가져다 줄 테니 걱정할 필요 없다고 하며 별장은 두 곳 모두 전기, 가스, 수도가 연결되어 있다고 했다. 휴대폰은 터지지 않지만 전화가 비치되어 있어 불편한 점은 없을 듯 했다. 또 잠은 자고 싶은 방에서 자도 되지만 어차피 나중에 짐은 다 끌어내야 하니까 이왕 잘 거면 입구에서 가까운 쪽이 좋을걸 이라고 아저씨는 말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니 그것은 외부와 완전히 격리되어 버리는 것을 뜻했다. 상당히 수상한 일이었지만 당시 우리들은 그것까지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다. 별장에 도착하고 나서 우리들은 조금 당황했다. 건물이 낡았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눈앞에 있는 건물은 생각했던 것 이상이었다. 두 채 모두 큰 건물로 보통 집과 별다름 없는 크기의 통나무 집 같은 느낌이었다. 하지만 나무벽은 거무스름해져 있었고 해가 비치지 않는 곳이 있어 건물 밑에는 이끼가 가득이었다. 게다가 정원은 몇 년이나 방치한 것인지 완전히 황폐해져 있었다. 나무는 시든 채 가지를 여기저기 뻗치고 있었고 무성한 잡초 사이로 여기저기 담쟁이 덩굴이 얽혀 있었다. 나와 친구들이 헐 라고 멍하니 계속 서있자 아저씨는 뭐 밖에서 볼 땐 이렇지만 안은 제법 괜찮아 라면서 가까운 건물부터 내부 소개를 시작했다. 다행히도 아저씨의 말처럼 밖과는 달리 건물 안은 꽤 깔끔했다. 누군가 먼저 조금 정리를 하고 있었던 것인지 현관을 들어서자 옆에 선반에 골판지 상자가 여러 두어져 있었다. 하지만 그 외에는 그다지 걱정할 만한 것도 없었고 별장이라곤 해도 평범한 집과 별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며 계속 안내를 받았다. 그 다음에는 다른 한 채의 별장 쪽으로 가게 되었다. 현관을 들어서자 조금 곰팡이 냄새가 풍겼다. 뒤쪽에서는 묘하게 음침한 기운도 느껴졌다. 아저씨는 거리낌 없이 건물 안을 설명해 나갔지만 마지막에 아직 가지 않았던 1층 복도 안쪽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다. 저 안쪽은 가까이 가지 않는 편이 좋아. 전에 비가 새서 그 이후로 바닥이 미끄러워져서 위험해. 저 안쪽 방에는 별다른 짐도 없어서 그냥 헐어버릴 거니까 아마 곰팡이 냄새는 그 때문인가? 라고 납득했다. 대충 설명을 마치고 아저씨는 우리에게 명함을 건넸다. 아이고, 그럼 잘 부탁해. 라고 말하고 아저씨는 돌아가 버렸다. 첫날은 오후부터 작업을 시작한 탓에 어느 정도 정돈되어 있는 첫 번째 건물부터 시작했다. 건물 2층에 짐을 1층으로 내려놓는 작업을 하고 저녁에 트럭을 타고 온 아까와는 다른 아저씨에게 짐을 넘기는 것으로 첫날 작업은 끝났다. 우리들은 곰팡이 냄새가 나는 집에서 자고 싶은 생각은 없었기 때문에 아까 작업을 한 건물의 거실에서 자기로 했다. 저녁 식사를 먹고 목욕을 하자 지쳐있었던 탓에 금세 잠이 몰려왔다. 다음날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데 채순이가 이상한 말을 했다. 저기 어젯밤에 이상한 소리 못 들었어? 동수가 뭔 소리? 라고 반문하자 채순은 아니 밤에 잠이 깨서 화장실에 갔는데 밖에서 무언가를 질질 끄는 것 같은 이상한 소리가 들렸거든? 왠지 기분 나빠서 라고 대답했다.
나는 채순이가 우리를 겁주려고 장난치는 것이라고 생각해. 넌 입만 열면 거짓말이냐? 라고 웃으면서 받아쳤다. 하지만 채순은 진지한 얼굴로 장난이 아니라 진짜로 들었어 라고 말했다. 에? 나는 예상 외인 대답에 조금 당황했다. 그러자 동수가 그럼 작업 시작하기 전에 잠깐 주변 돌아보고 올까? 라고 제안했다.